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겠다. 자비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신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의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환영하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새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새교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청년이신데요. 우리 김소현 교우, 네, 잠시 일어나주시죠. 그리고 박세윤 교우, 네, 두 분은 청년부 소속이시고 각각 구의 일산구역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황순호 교우, 김현희 교우, 우리 김현희 교우는 임미학 은사님 큰 따님 되시는데요. 1월 6일 오전 11시 30분에 엘리아나 호텔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선 집사님,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이번에 위촉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시 귀국하신 분 계신데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아일랜드 더블린에 계신데 잠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회와 모임 광고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4년도 예산과 관련된 결산 재직회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새해가 되는데요. 1월 교회 일정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새해 마지막 날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오늘 송구와 영신의 의미로 주일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1일이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월요일인 경우에는 송구의 용신 예배를 따로 드리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송구 용신 예배는 교회력에 따른 예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로 볼 때 하루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문화 전통에서도 해가 떠야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구영신 예배가 조금 의미가 맞지 않아서 그동안 당회에서 많은 논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송구와 영신의 의미를 담아서 예배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른 대체 기도회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 예배, 또 교사 임명 있고요. 신임 재직 임명 및 교회학교 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재직 교육이 예배 후에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박종학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오후에는 재직 수련회에서 JPIC 신학과 경동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 인도까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생명평화기행 안내입니다. 이 기행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실 교회 학교가 상당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조금씩 회복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부터 해외 수련회를 좀 가야 되겠다고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항공권이라든지 지금 이 여행 환경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번 겨울 수련회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요즘 정의와 평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수련회도 오키나와가 거기 원주민들과 원래 일본 본섬에 있는 분들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미군 기지가 있고 또 태평양 전쟁을 경험했고 현재 동북아 정세와 또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또 고민하고 또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 오키나와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격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 헌금 현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지금까지 총액이 올 한 해 1억 7,600여만 원을 여러분들께서 내주셨습니다. 여기서 1억 원은 기금으로 헌금을 해주신 거고요. 나머지는 매주 여러분들이 내주신 헌금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경동 어린이집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 가정, 북한 이탈 주민, 미혼모 가정, 독거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난민단체, 무료 급식소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몇 주 전에 저희들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이주 여성과의 대화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몇 주 전에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희들이 좀 교회 여러분들께 홍보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알려드리면 수천 장의 종이가 소비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번에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식당 출입할 때 카메라 이렇게 대셨던 것처럼 카메라 대시면은 창이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헌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고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고 특별히 이 QR코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미혼모라든지 탈북민이라든지 여러 사연들이 그 속에 익명으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 한 해 동참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새해맞이 떡 판매 오늘 있고요. 경동 갤러리 북카페 봉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해보 지난 주일에 못 받아 가신 분들은 오늘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신년 할례 예배 1월 2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 이웃 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꽃드림은 박수길 장로님, 김진희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진희 권사님 어머님 추모하면서 드렸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대접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탄 후 첫 주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밝히는 제자의 종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지며 희망을 전하는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저희의 잘못된 모든 것 용서하시고 새빛 주심을 바라오니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고이 보시어서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며 사랑의 마음 다짐하고 맞이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베들레헴으로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낸 목자들처럼 누워있는 아기와 이들을 돌보는 이들과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찬미하는 복된 새해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로 사람에게 처음 보이신 하나님, 바다보다 낮은 갈릴리 어부들과 새날을 시작하신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며 마지막 성만찬의 그 자리에 다시 오신 성령님, 견디기 힘든 출애굽 불속의 날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갈릴리,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믿어지지 않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힘들고 믿어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두려워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뜨거워져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하늘 위의 하늘, 물 위의 물을 향해 퍼지는 찬양 속에서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을 주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몸으로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찬양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구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보통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저희는 박수를 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선아 집사님 또 신채우 집사님 우리 이부성가대 수고해 주셨는데요. 오늘만큼 우리가 따뜻한 감사의 박수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겸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도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하나님의 자기 겸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파악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봐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겸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우시고 낮추시는 그 모습을 보통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의 신비주의 전통 중에 카발라 신비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카발라라는 말은 전통이라는 뜻인데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과 율법 그것을 카발라라고 하고 이 신비주의 전통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신비주의 전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를 왜 소개하느냐? 최근 20세기 들어서 신학자들이 이 카발라 신비주의를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연결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신 적이 있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바로 이 신비주의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득 찬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스스로 거두심으로써 그곳에 빈 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바로 이 땅, 이 하늘이 만들어지는 천지창조의 공간이 되었다. 이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발라 신비주의와 천지창조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은 세상을 창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고
우리의 축복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얘기하고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는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초대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고백했던 최초의 신앙 고백이자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이 그리스도의 찬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의 해석과 권고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신을 낮추고 순종한 예수의 겸손과 희생이 고난과 죽음, 비극으로만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처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여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나를 비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곳을 채우시고 내가 나를 낮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나를 낮추고 비우는 삶과 신앙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낮아지고 나 자신을 비워야 하는데 이 땅에는 이미 낮은 자리에 있고 이미 자신을 비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낮아지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현실에는 이미 가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비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타자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내가 나를 비우지 않아도 나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내가 나를 낮추지 않아도 강제로 나를 억압하는 그러한 힘들이 세상에 만연한데 우리는 과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나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잔인한 요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의 신학자인 다프네 햄슨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다 보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오늘 빌립보서의 윤리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그분 표현에 의하면 생선가시를 삼키는 것과 같다. 그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당신을 비우고 더 당신을 희생하라는 그런 요구는 오히려 맞지 않다. 오히려 여성이나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자아를 강화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면면히 살펴본다면 예수의 자기 비움과 희생과 낮아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께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의 낮아짐과 자기 비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예수는 낮아진 것이고 예수는 자신을 비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땅에,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일 더 낮아지고 매일 더 자신을 비웠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은 마구간에서 더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부잣집 아들이 하룻밤만 그렇게 경험했던,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는 저 높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은 갈릴리 땅에,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높은 지위의 가정이 아니라 낮은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보다 더 낮은 어부들을 만나서 더 겸손해지고 가진 것을 매일매일 더 비우시면서 자신보다 더 낮고 천한 사람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살리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가장 낮은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앞에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낮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없다는 그러한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의 자기 비움과 이 겸손이 단순한 자기 비하나 윤리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카발라 신비주의의 고백처럼 예수가 낮아진 만큼, 예수가 자신을 비운 만큼 그 빈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낮추고 비웠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는 하나의 태도가,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엔크라테이아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는 self-mastery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배, 자기 통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크라테이아를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찬가와 매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과 충동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이겨내면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 엔크라테이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하나하나 일치되는 그런 특징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억제와 자기 통제를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엔크라테이아를 실천합니다. 바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윤리적인 덕목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내가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하인으로 부리고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 억압과 착취의 정당한 근거로 자신의 겸손과 희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겸손은 내가 살기 위해서 비우고 낮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을 비우고 낮춥니다. 예수는 도덕적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매일매일 자신을 비우고 낮추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를 따라 살도록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든지, 심지어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고 억압받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비우고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지 않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거나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희생이라는 단어에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가 희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거룩하다는 뜻의 sacri와 만들다라고 하는 fake, 이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sacrifice입니다. 따라서 희생은 단순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뜻과 더 긴급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자기 비움과 희생,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과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비운 그 빈 자리만큼, 내가 낮아진 그 공간만큼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바로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지금 여기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한 해의 여정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풍족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저희와 동행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새해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나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부족함 없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에 나를 더욱더 비우고 나를 낮추면서 십자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낮아진 그만큼 저희가 저희를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거룩한 생명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